예루살렘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오로라 빛으로 둘러 있으며 천군과 천사들이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이곳은 사랑하시는 목자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이곳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결정체, 아름다운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이곳은 바로 대성전입니다. 보석 같은 호수가 펼쳐져 있는 이곳은 새 예루살렘 공연장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 예능팀을 조직하시고 화려하고 기교 있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한 목자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건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연장을 지어주셨는데 이곳에서 이뤄지는 공연은 때때로 천국의 모든 처소에 생중계되기도 하지요. 찬란한 빛이 발산되고 있는 이곳은 놀이동산입니다. 크리스탈 열차, 보석으로 장식된 회전 목마, 오색 빛깔이 떨어지는 바이킹, 또한 방문객들의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놀이동산과 놀이동산 곳곳에는 다양한 꽃길이 있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듯 이 황홀한 기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있는 이곳은 동물원입니다. 늠름한 목을 자랑하는 기린과 온순한 충견처럼 서 있는 사자도 있답니다. 코끼리를 타고 드넓은 초원을 신나게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가 늘 와서 즐기고 머무는 이곳은 천국의 종합 리조트와 같습니다. 골프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각종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목자를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푸르른 숲이 보이는 이곳은 아름다운 별장입니다. 목자께서 최상의 쉼을 갖도록 예비된 공간이지요. 울창한 나무숲 사이 맑은 새소리가 들려온 이곳은 사색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봤던 해와 달과 별이 문득 보고 싶은 생각이 들며 위쪽으로 스크린이 펼쳐지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지요. 이 성 안에는 눈부신 빛을 발하는 3단 폭포가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는 보석들이 깔려있는 폭포 바닥에 부딪혀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눈부신 빛을 발하지요. 폭포에서 떨어진 물줄기를 따라가면 드넓은 바다가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카누와 서핑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답니다. 바다 위에 찬란한 빛의 크리스탈 배와
화려한 유람선이 보이시나요? 바닷속에는 옥색의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져 있지요. 깊은 바닷속 신비하고 경이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거대한 럭비공 모양의 잠수함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무지갯빛 구름다리 사이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생명수 강을 따라 쭉 늘어선 생명나무에는 크고 탐스런 생명과일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12개의 문입니다. 아주 큰 본체의 문과 문 사이의 간격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요. 위쪽이 모두 아치형인 그 문에는 열쇠 그림이 하나씩 새겨져 있고 이 그림 아래쪽에는 문의 이름이 각각 천국의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12개의 문 각각에는 이 땅에서 이루고 행한 모든 일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목자님께서 전 세계 영혼들을 품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요. 구원의 문 옆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이름 아래쪽에는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했다는 설명이 붙어있지요. 다음으로는 권능의 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권능의 4단계 문들이 있고 그 옆으로는 창조의 권능의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상의 창조의 권능의 문이 있죠. 이 문들에는 각각의 권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은 계시의 문입니다. 이 문에는 무수한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밝히 풀어 증거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업적의 문이 있는데 이는 대성전 건축과 같은 역사적인 큰 업적을 기리는 문이랍니다. 다음은 기도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피가 끓기까지 기도했던 일,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했던 일을 나타내는 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능히 이겼다는 의미의 문도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해하고자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자 했어도 믿음과 사랑으로 모두 이겼다는 설명이 붙어있지요.
그럼 이번에는 본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이름을 수첩이나 넓은 모래밭에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자꾸 그의 이름만 써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본체 벽면에는 수많은 그림과 글귀로 된 장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사각형으로 된 금판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아버지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주, 나 라는 세 단어이지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온갖 보석들로 수놓아져 있는 이곳은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중앙 원형 무대를 중심으로 보석 테이블이 겹겹이 둘러져 있는데 연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되죠. 여기 찬란한 빛이 나는 쪽으로 가보면 수많은 면류관이 있는데요. 금 면류관은 물론 크리스탈 면류관, 진주 면류관, 화관 등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다양한 모양의 면류관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면류관이 상으로 주어진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일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저기 네모 반듯한 방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기도의 방입니다. 이 땅에서 항상 별도의 기도의 방을 마련해 기도하기를 즐겨하셨던 목자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놓여있는 이곳은 고뇌와 애통의 방입니다. 이곳은 주인이 원하면 어느 때든지 이 땅의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일, 영혼들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일 등 지나온 모든 발자취 하나하나를 소중히 보관해 두신 것이지요. 2층에는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1층 연회장이 일반 성도들과의 만남이라면 2층은 VIP 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한 곳입니다.
제성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자녀로 나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춤추고 찬양하며 행복한 연애 시간을 갖도록 해요.